이양진 여주시장이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2일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여주시 인사발령에 의거 홍보팀장 보직을 맡게 된 김병선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언론인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시장님의 취임 1년간의 소회 및 앞으로의 비전 제시와 언론인 여러분께서 평소 여주시정에 대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또는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제가 벌써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되면서 여주에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열망하는 시민 뜻에 따라서 제가 1년 동안 행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하여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간 1년 동안 여주 시민과 함께하면서 여주시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했었고요. 그런 고민에 따라서 중앙부처도 많이 다녔고 또 저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러한 여러 행보를 통해서 결국 여주시민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고요. 또 이후 3년간 민선 7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일 바뀐 직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전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은 그런 결과로 그런 것 같으니 저희가 어떤 직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그 버스 개편에 따른 그 현장을 둘러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바뀐 그 노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거 언제쯤 실제로 그 노선을 한번 타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 드리고 네. 버스 노선 개편이요? 네. 그거에 비해 저 우리 사람 중심 여주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람이 누구를 위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지난 2008년도에 시 승격하면서 그때 인구가 10만 7천이었는데 계속 회의를 해봤는데 통계학적 접근에 우리 여주시가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한계를 좀 노정했다고 것도 사실은 노선이 굉장히 거미줄처럼 있는데 그 중에 한 25% 정도가 사라지고요. 노선은 한 30%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시민의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일단 아주 면밀한 계산에서는 좀 부족했다. 솔직히 시인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제 기억에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약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서 한 19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을 그냥 계속 유치하려면 한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주시의 이제 고민은 18억 적자인데 25억 이상 돼서 현재 버스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냐. 버스 노선 아시겠죠? 뭐 한 번이나 두 분 정도 타고 다니는지 낮에. 이런 건 과감히 줄이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수요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을별로 행복특시로 좀 하면 어떨 거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행 초기에는 그 학생들이 조금 굉장히 혼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그 여진이라고 할까요? 그 후유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월 30일 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추이를 보는데요.
도심권 같은데 지금 제가 대책회의도 가봤더니 거기는 지하철망이 워낙 좋고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 흡수하는데 충격 흡수만 있는데요. 시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처럼 그 오히려 시골이 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더라.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이 좀 갔던 것이 시간대도 의문이 갔던 게 그거예요. 금방 말씀처럼 인구는 11만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그때는 이제 700여 공직자인데 지금 300명이 늘어나서 1000여 공직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육아휴직제도 등 각종 그 공직자들의 그 주 52시간처럼 휴직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휴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그 업무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 시민들의 행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식사라면 이제는 밥이 아니라 국수. 국수도 짜장면이냐 또는 뭐 우리 스파게티냐 짜파게티냐 이런 것처럼 아주 세분화된 어떤 업무들이 나와서 그런 것이 있다 말씀이고 또 하나 이 지적에서는 저도 직무 적성 교육을 통해서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업무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들을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는 하지는 않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시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아주 고도화된 직무 적성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대규모 수요는 좀 억제하고 업무 능력은 좀 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직자들은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 봤더니 이렇습니다. 대개 어른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사십니다. 그럼 제가 100분 중에 자녀와 사실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다섯 분도 안 계세요. 100분 중에. 근데 이 고령화의 추세는 일본의 두 배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범예가 없어요. 우리도 처음 겪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쓰는 것이 사람에 대한 도리이지. 예산이 있다 없다. 예산 사실은 거의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처음 하는 일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분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입장에 대한 행정인은 누군가 고통받으시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르신분들의 고통을 봤더니 네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그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네 가지 고통을 모아보니 밥한끼 밥상머리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어때? 나도 아파. 그래 나도 아파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신 집안이 어때 우리 자식이 결혼이 안 됐는데 그랬어 나는 몇 년 전에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노노케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밥상 한 끼라는 이런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계기점이 없이 노인 대책이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데서 저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0%의 그 노령화율인데요. 초고령사에 진입했는데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 이 개념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인 것도 지금 짜놓고 있는데 그거는 그 실행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평에서는 경호당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32개 시군에 나라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양평 관내 1년에 그 나라비 지원되는 게 4,000포 정도 소요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양평에서는 전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그 지불한다는데 여주는 쌀 지원이 됐습니다. 여주에서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나란히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검토하겠다. 현재 제가 마을에 갔더니 나라미를 드시고 계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여주사를 공급해 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내용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 인삼조합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인삼조합 제가 가봤더니 말씀처럼 굉장히 큰데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전 따라하는 행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여주에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이고 최진호 국장이 퇴임하면서 이 인사에서 언급한 건데 여주의 최근 화두 중에 하나인 인도교육을 통해서 또 최진호 국장이 이 인사 통해서 여주에는 인도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교 관련해서는 여주시에서 용역을 의뢰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인도교라든지 아니 이 관련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모든 기관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반대로다가 주민들은 반대가 더 많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여주시가 그 4대강 보호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 4대강 그 완전 철거 그리고 그 상시 개방 문제를 그 적극 검토하라고 그 당첨이 지시했는데 그 최근에는 그 물관리위원회로 그 아마 이관해서 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여주시 그 시민들도 그 철거 주장과 또 철거 반대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그 통합의 그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 시장께서는 어떤 그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그거는 제가 그 여주시 의회에서 한 시정 질의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로나 과정을 갖춰야 되겠다. 그 조직은 어떠일지는 중앙정부나 여주시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의 관련이 있어서 그 조직 형태는 명확하게 제가 규정할 수 없지만 공론을 통한 결정이 적절하지 않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생각보다 논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잊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날 이항진 시장은 취임 1주년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1시간 넘게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공약 사항 중 가장 보람된 일과 시정 방향에 대해 열거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다.